그럼 한국 사람들 세차 좋아한다 그래. 엄마만 호강해서 어떡하냐? 엄마만 호사하고 아빠는 똥차 몰고 다니고. 여기서 똥차나 차나 사서 보낼까? 새 거. 그럼 근근이 사다던데. 어? 근근이 사다던데. 아니 거기도 싸대 요즘에. 엄마 제네시스 사서 보내. 비용 따지면 그 여기 제네 여기서 저거 좀 사는 새거나 산타페. 파란색 밉다 그지? 검은색인데? 검은색이네. 찐 곤색 아니야? 검은색이야. 흰색이 진짜 좋지요. 그 엔진오일 갈 때는 거기서만 가면 돼? 아니 미쳤어? 거기 사면은 돈 많이 드니까 월마트에서 갈아야지. 아니 돈 아니 뭐 엔진오일 갈고 그럴 땐 자기한테 연락하라 했잖아. 아 리시트만 넣으면 돼. 거기 매뉴얼에다 워런티 걔네들이 지랄한다고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고장 난 거라고 막 그런다고. 엔진오일 만약에 갈면은 영수증 들어오고. 이제 많이 걸어 다녀야 되겠네. 주차 멀리 해놓고. 그래야 건강하고 좋지 뭐. 슈퍼스토어에도 에스컬레이터다. 양대비는 역시 멍청해. 누구? 양대비야? 우리가 살 뻔했잖아. 이건 새 모델이잖아. 뚜껑이 저렇게 디자인이 유리창이 뒤에도 생겼잖아. 근데 아까 랑데뷔 지나가면서 보니까 뒤에서 보면 되게 멍청하다. 불균형이야. Almost 샀어. 엄마, 하이해 아빠한테. 하이. 근데 지금 9분인데 아빠가. 짱이야. 근데 아빠 지금 지금까지 보고 9분인데 있을까? 지금까지 보고 있을까 네 얼굴 의문이다. 좀 보여. 저번에 네 얼굴 보여주니 나오니까 잘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 바보같이. 할머니도 볼지도 모르는데 이쁘게 하고 해. 이쁘게 하고 한번 보여줘. 거의 다 왔다. 거기서 판매 가격보다 더 싸게 샀네, 그지? 중고보다 싸게 샀어. 중고 24,000에 적혀 있던데, 엄마. 그래? 만 킬로 뛴 거? 작년 거? 어? 2009년 거? 어, 똑같은 모델. 2009년 거차 24,000? 세대가 24,000에 적혀 있었어. 우리 23,200 주고 새차 샀는데. GST 포함 안 하고. 근데 우리 거보다 낮은 레벨이야. GL 스포츠 아니고. 이것도 없고. 이거 없어. 진짜 싸게 산 거라니까. 아까 그 여자가, 헤어스 여자가 3,500 리베트하고 1,300불 싸게 샀잖냐고. 더 내, 딱히 내라고 미쳤어? 그러는 거여서. 아, 저기 막 제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이거 저기 리듀스 해준다고. 그럼 자기가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한대. 내가 불러왔거든.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저기 포함시킨다고. 그럼 매니저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오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너 싸게 샀으니까 반만 내래. 반은 안 한다고. 그래서 토탈 금액 빼달라고 그랬지. 잘했어. 진이가 안 내주겠는데 뭐. 근데 그거는 오토매틱으로 넣는 금액이라고. 맞아, 원래 무조건 내는 금액이야. 내는 금액이라고 그러는 거였어. 아니다, 제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싸게 그거 리듀스 해주기로 했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잘했어. 내가 전화해서 확인했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렌즈한테? 어? 아니, 내 엄마한테. 그거 냈냐고 그랬잖아, 내가 엄마한테.
그리고 아까 그게 126불이었잖아. 타이어 에어컨 그 휘가 120불만 했어. 6불 깎아줬어. 6불은 안 넣었어. 아, 6불이야 뭐 껌값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지네들은 껌값이지만 나는 큰 돈이. 야 이거 어쨌냐? 그래 내 주머니에 있어. 아빠 안드레 찾았어. 이거야 혼다 시빅. 저 똥차는 저기 주차돼 있어. Anyways, 우리 집에 왔어. 하이 아빠. 하이. 차 깨끗이 써야지. 이따 지수랑 다시 와야겠다.